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 이번 주말에 OC를 많이 안 해봤지만 보여준 게임을 제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이 게임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크 타이탄입니다. 입는 경이 바지는 사막 행군병이고요. 스나이퍼는 유리 금고에 나온 프레드리스의 복수인데 속선 이동 표적에 초탄 사격이 있어요. 헤메스 스나이퍼 조준 지원 계주 부품을 설치했고 건틀리스 스나이퍼 사용 속도가 계주 부품을 설치했으니까 스냅샷이 없어도 조준 속도가 충분히 빨라요. 저는 원래 공격력 프레임 스나를 제일 좋아해요. 하지만 이동 표적과 초탄 사격 조합이 너무 좋아 느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조합을 써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여준 기관 단총은 확률적 변수입니다. 월드랍입니다. 위상 탄창이 있어요. 이 탄창으로는 원래 900 발사수가 600 발사수로 낮아지는 대신 데미지가 더 높아져요. 속성은 무자비한 먹이 재탕전과 원소 축전기입니다. 중결이 아닙니다. 재미삼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OCG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큐가 있는 것이 마음에 들어요. 혼자서 무교점을 못 따지만요. 솔직히 말하자면 거의 패배만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50 승리 후에 그만합니다. 제가 원하는 변경은 게임 찾을 때 상대가 팀인지 솔로인지 안 보이도록 하면 좋겠고 엔그램 집중에 필요한 값도 너무 높아서 값을 낮아지면 좋겠어요. 제 입장으로는 OC가 더 좋아졌지만 여전히 저한테 그다지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 궁금합니다. 댓글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봐요. 1분 남았다. 친구, 적이 한 명만 남았다. 너 혼자만 남았다. 포기하지 마. 친구, 이제 너만 남았다. 친구, 아무것도 안 남을 때까지 싸우라. 소자들, 소자.